통증이 심하다든지 잇몸이 안 좋아서 좀 끄떡끄떡 흔들리는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가 옆에 있는 치아들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오래 유지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. 이런 경우에는 그 잇몸 치료를 먼저 한다든지 충치 치료를 해서 임플란트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주변 치아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하세요라고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